단순하지만 여백에서 느껴지는 그 미가 큰것 같습니다. 저또이우환 화백 작품 실제로 보고 싶은데 어디 가면 볼수 있을까요? 어, 네 이완 그 미술관은 2010년에 일본 나오시마에 그리고 2015년에 부산시립미술관 내부에 이우환 공간이 오픈되었는데요. 이곳에 가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작품들을 실제로 만나볼 수 있고요. 아, 네. 이 미술관과 관련해서 한 가지 또 흥미로운 일화가 있었죠. 그 방탄소년단의 RM이 미술시장에 열풍이 있기도 전인 2019년에 부산시립미술관에 방문해서 분명 로고 이렇게 나다 남겨서 화제가 됐었죠. 어, 잘 보고 감다 선생님. 저는 바람을 좋아합니다. 와, 네. 네. <laughs> 네. 이후에 이 미술관 관람객이 네배 이상 늘었다 전해졌고요. 아, 예. 네. 또한 이 유한 화백은 유한 재단을 통해서 올4월에